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던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전까지는 개인이 하나님을 높여 부른 기록은 있지만 회중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다는 기록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가 인도한 찬양이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인도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곡조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찬양에 관한 기록과 가사는 우리에게 찬양이 무엇인지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찬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찬양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찬양의 고백은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찬양의 세 가지 모범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찬양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본문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했습니다. 여기서 이때라는 시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찬양을 부르게 된 이유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고 완전히 출애굽하여서 그 구원을 확신한 때입니다.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그 홍해에 완전히 수장된 것을 본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란 이스라엘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때라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감동과 확신,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마음과 열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곡조, 어떤 가사였는지는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찬양이 자신들의 구원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터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찬양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즉,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고백이며 구원받기 전에는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지금껏 이런 찬양이 없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은 단순한 노래나 음악, 우리 감정을 풀어내는 타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한마디로 새 노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노래. 예.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노래이며 구원받은 백성만이 부르는 영혼의 노래, 천국의 음악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마지막 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 14만 4천이 등장하죠. 이 숫자는 요즘 이단들이 말하는 뭐 자기들의 그 신도수, 산술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12를 12에 곱하고 거기에 무한수를 의미하는 천을 곱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그 수가 실제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마지막 날 시온산에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한마디로
너무나 크고 웅장하고 그의 지축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음악 소리, 노래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서 이 사도 요한이 놀라서 하늘을 우러러 본 것이죠. 그랬더니 뭐가 보였습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즉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음악을 잘한다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부를 수 있는 세상에 없던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14만 4천 중에 한 사람임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지금부터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평생 이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해서 찬양은 잘 안 부르는데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했었죠. 저는 어려서부터 노래와는 담을 쌓았고 제 목소리를 혐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뒤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로 저는 지금까지 찬양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찬양 인도를 했었고 지금도 제 삶의 찬양은 가장 소중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 찬양은 여러분 음악의 장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영혼에 감출 수 없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찬양을 드렸는지 그 모습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다 같이 불렀습니다. 자,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0절에도 아론의 누이 미리암과 모든 여인이 함께 소고치며 찬양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찬양은 혼자서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후에 공동체가 함께 찬양했었습니다. 모두가 한 사람인 것처럼, 또 한 사람이 모두인 것처럼 공동체적 고백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함께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함께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 서로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함께 있구나, 나 혼자 산다가 아니구나, 나 혼자 고난의 길을 헤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함께 이 찬양을 부를 예배자들이 이렇게 많고 이들이 모두 내게는 선물 같은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질서와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감동과 은혜를 서로 제각각 찬양을 하면 그 동기는 매우 아름답지만 그 들리는 소리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최초의 찬양을 부를 때 인도자가 있었다는 것이 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인도자가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1절과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처음으로 인도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매우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0절에는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여성들의 찬양을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인도했다는 이 사실에서 찬양의 중요한 원칙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찬양 인도자는 무엇보다 영적 지도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지도자. 모세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음악적으로 예술적으로 얼마나 뛰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그 최초의 찬양을 인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편 미리암도 이 본문에 보면 선지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녀는 단순히 소고 들고 춤추며 찬양한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지도해온 영적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찬양 인도자가 음악적으로 전혀 소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음악적 소질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그 인도자의 영성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음악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뭐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해도 그가 신앙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찬양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단순히 음악적 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성령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 속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사탄의 수많은 시험들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섬기는 치열하고 섬세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 찬양팀의 모든 연주자와 싱어들, 또 찬양대의 지휘자와 반주자, 대원들은 음악적 소양과 함께 예배 인도자로서 영성 관리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이분들을 위해 특별히 중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주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예배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사탄은 이 예배 사역자들을 온갖 것으로 시험에 들게 하고 그들에게 영적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래도 찬양을 하겠어? 찬양 지휘를 하겠어? 앞에서 노래를 부르겠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찬양 인도자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강력하게 서면 그가 이끄는 예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언제나 예배와 찬양을 맡아 섬기는 봉사자들을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첫 찬양은 표현을 제한하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다면 단순히 뭐 악보대로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이 백성들의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찬양의 가사도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격정적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여성 지도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들고 나오자 모든 여인들도 함께 소고를 들고 나와서 그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최초의 여성 워십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의 찬양이 그들의 모든 표현을 통해 온몸으로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소고만 등장하는데 피난길의 이 백성들, 특히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당장 꺼낼 수 있는 악기가 소고 정도였다고 본다면, 아마 그들에게 더 많은 악기가 있었다면 그 악기들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뭐 소리 나는 것뿐입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들, 뛰며 춤추며 찬양하며 함께 덩실덩실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야구장이라는 데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 일을 할 때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아주 야구 광팬이었는데 저를 데리고 토요일에 야구장에 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서울에 살았는데 롯데 팬이었어요.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당연히 롯데 팬인 줄을 알고 롯데 응원석에다가 자리를 잡고 같이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구 부흥회를 봤습니다. 잠실 야구장을 가득 채운 그 수만 명의 관중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함성을 지르고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그 긴 그 막대 풍선을 두드리고 또 북을 치고, 그 저 앞쪽에는 율동하는 자매들이 시종 뛰면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선수 한 명 한 명이 나올 때마다 그 찬양이 따로 있대요. 예. 네.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 많은 관중이 그 각각의 노래를 어디서 다 배웠는지 다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저만 몰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의 마음이 이러하구나.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이렇게 롯데에 미친 사람들이 많구나 알았습니다. 근데 놀라기는 일렀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갑자기 몇 사람이 봉다리 봉다리 하더니 사람들이 일제히 어디서 났는지 커다란 비닐봉지를 다 꺼내는 거예요. 뭘 하나 봤더니 그 비닐봉지에 바람을 불어 넣어서 묶고는 그 수천 명이 동시에 머리에다가 쓰는 겁니다. 저보고도 써라고 주는데 제가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썼다가 벗었다가 그렇게 아주 그 열정적으로 두세 시간을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저는 사람들이 토요일 주일에 교회 안 오고 다들 어디 가는지 그날 의문이 풀렸습니다. 거기서 야구 대성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장뿐입니까? 유명한 가수들의 콘서트장을 가보셨습니까? 10대 20대 청소년 아이들이 그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장을 가득 채워서는 열광을 합니다.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다 따라 부르고 그 야광봉을 흔들고 춤도 따라 추죠. 어떤 아이들은 학교도 안 가고 그 콘서트에 오고, 또 자리를 잡으려고 하루 전부터 밤을 새면서 줄을 섭니다. 제 딸이 하도 쫓아다녀서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아이가 혹시 집에 사다리를 들고 오면 확실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죠. 예. 잠시 줄을 서다가 자리를 비우기 위해 사람 대신 그 사다리를 갖다 놓는 겁니다. 저희 집엔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콘서트를 위해 그 비싼 티켓값, 그리고 앨범을 수십 개씩 사는, 어떤 아이들은 수백 개도 산다더라고요. 그 대가를 아까워하지 않고 지불합니다. 제가 야구장에 간 날 집에 그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팀을 위해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고 춤을 추고 응원을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열정적인가,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고 사모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는가. 우리의 예배가 세상 야구장보다 못하고 콘서트장보다 못하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의 예배는 생기로 충만한
축제인가 아니면 장례식장인가?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성도들, 적어도 세상의 야구장, 콘서트장 정도에 뺏기지는 말아야겠다. 그런 결심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어디가 진짜입니까? 우리가 진짜죠. 경기가 끝나고 콘서트장 조명이 꺼지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의 만족과 카타르시스를 위한 음악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은혜를 노래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기쁨과 축제의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걷는 후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격으로 뜨거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주일 예배와 정교인 찬양 예배, 봄과 가을의 이 말씀 집회 등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들의 생명을 걸듯 전심을 다해 참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찬양이 어떤 내용으로 드려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른 찬양의 가사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이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노래합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그 뒤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적들을 이어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중에 몇 구절을 이렇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동일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죠.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아멘.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깨달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여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들은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간증이고 변함없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우리가 생생히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분을 기뻐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늘 불려지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십니까? 그 찬양의 위력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찬양은 싫어도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면의 큰 에너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찬양을 예배 시간마다 열정적으로 부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늘 부르고 들으시고 살아내셔서 이 찬양을 통해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 이기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의 찬양은 바로 우리의 노래이고 간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과 섭리,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자의 역사를 보며 우리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높이며 온 세상에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또 깨닫게 하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주님을 뜨겁게 찬양할 텐데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혹시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은 여러분 주부에 들어있는 악보를 함께 보시면서 함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